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메가스터디에서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메가스터디 생명과학의 소중한 만남, 생소한 만남입니다. 아,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인사는 저는 메가스터디의 터줏대감인 박지양 선생님이고요. 아, 그리고 바로 제 오른쪽에는 우리 메가스터디에 든든하시고 철두철미하신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에 무서운 막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막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호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 중에 여러 우리가 각자 말했던 자기 자신의 소개 말고 요즘에는 선생님 애들이 우리에게 별명도 붙여주고 우리의 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는 수강평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수강평을 여러분들이 써놓은 수강평을 각자 선생님들이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강평 읽어드리는 시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한종철 선생님은 항상 파릇파릇하고 묵묵한 소나무 같으세요. 한종철 선생님의 강의는 C급입니다. 상처받고 문화재 등록금이 시급합니다. 자, 이제는 백호 선생님 수강평을 한번 볼까요? 나부터? 읽어볼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백호쌤. 유쾌하고 재미있게 수업. 기억에 잘 남음.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메가로 오셔서 넘넘 행복합니다. 오바네요, 이거는. 묻지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좀 따져봐, 엄마, 자식들아. 아, 그러면 이제 저의 수강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어요. 아, 역시 박지향쌤은 그저 빛. 자, 매주 강의 올라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빛지향 선생님 수업 듣고 문제를 풀 수 없다. 왜? 어우, 나 깜짝 놀랐잖아요. 야. 눈부신 모습에 눈이 멀어서. 이거 세다. 너 누구야? 얘야, 나 인스타 DM 보내줘. 알았지? 쌤, 저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백호 선생님도 한축철 선생님도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 써주는 예쁜 수강평에 항상 힐링받고 있으니 올해는 수강평 더 많이 써주세요.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정보를 받아가는 순서도 있는데요. 저희 세 분의 선생님이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총평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문항 분석하는 시간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1등급 컵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등급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 점수를 보니까 쌤 만점의 표준 점수가 우리 71점이네요. 네, 생명과학 원이. 표준 점수가 71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저기 상대평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어려웠다. 아마 지구과학 원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생명과학 원이 높은데 어려웠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고 그리고 모집단, 응시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지 않다. 그런 걸 좀 뜻하기는 하죠.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생명과학 원이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위권, 상위권, 중위권 고루고루 있어서 평균이 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45, 42등급 41인데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작년에 평가원에서 생원 1컷이 48이어서 의도치 않게 망해버렸잖아요. 작년에 생원 1컷이 48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하고도 이제 얘기 주고받을 때 그래도 연달아 2년 연속 실패하지는 않으니까 평가원이 올해는 한 44, 45 나오면 가장 평가원스럽게 1컷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죠. 45 정도가 적절한 변별이라고 보는 거죠. 1컷이 보통 44, 45였을 때 평가원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저는 1, 2컷이랑 3컷 그 사이가 좀 볼 수 있는데요. 1, 2컷에 비해서 3컷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컷은 부동의 생명과학
시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넓은 시장 안에 역시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연수생의 위치,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이뤘는데, 반대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보통 2, 3등급, 4등급까지가 왔다 갔다인데 그 친구들이 제대로 공부를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층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아, 중간층이 무너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갭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1등급 컷 말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1등급 컷 말고 학생들이 사실 느끼는 체감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학생들의 커뮤니티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생물의 특성은 어디 가고 네가 나와. 그렇죠. 이번에 생명과학의 특성이 쉬운데 그거 안 나왔죠? 2번이 그 고지혈증, 과체중 비만일 때, 그건 뭐 너무 쉬웠던 거고. 5번이 이게 생태계 문제 같은데 4페이지 써야 될 놈이, 그거는 뭐 무작위죠. 군수축 물음표, 저거는 인정. 나는 인정. 군수축은 독특하게 나왔죠. 16번 문제. 막전이가 흥분의 전도 속도가 이번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맞아요. 뭐 저거는 뭐 동의합니다. 네. 상태가 왜 이래. 너무 쉽게 나왔다. 이거 변별이 안 되고. 네. 또 다른 후기들도 있어요. 타이틀이 생명과학원, 넌 날 배신해서 화학을 버리고 널 택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과학 반타작 났어요. 화학 2학기 이후로 포기했었는데 잘못 선택했네요. 생명을 버렸어야 했어요. 버린 화학보다 더 못 친 생명과학. 이게 말이 됩니까? 4등급도 못 받을 것 같네. 아이고, 너무 심했네. 이 말이 그러니까 중간에 과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치. 맞아요. 중간에 과목을 바꾸면 원래 이거는 선택이 좀 아니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들도 생각하시지만 중간에 과목, 선택 과목을 바꾸는 건 중간에 바꾸는 건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이지 않나요? 그게 그죠? 처음부터 겨울방학부터 쭉 달리는 애들과 중간에 바꾸는 애들은 따라가는 완전 속도, 차이. 네, 완전 차이가 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모였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겨울이 그만큼 이렇게 약간 너무 즉흥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좀 더 꼼꼼히 면밀히 따져보고 선생님들 얘기도 잘 들어보고 생명과학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믿고 1년 동안 투자를 해야 그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인강 선생님들도 자기 과목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과목을 무조건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안 하죠. 솔직하게 좀 설득력 있는 얘기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맞아요. 도움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 동일 과목의 여러 선생님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정현 선생님이 1년 얘기하셨는데 생명과학 1등급 이상, 만점 1등급 또는 뭐 못해도 2등급 받으려면 한 2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달리 생각하시나요? 1년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근데 그 1년이라고 하는 단계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보통은 내신 준비로 한 번은 겉핥기든 한 번은 상태를 보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면서 아, 이 과목이랑 나랑은 맞구나 안 맞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약점은 있구나 라고 하는 기억은 가진 채 고3에서 쭉 달려주면 그게 전체 2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선생님은요?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일하고 전체적인 총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운인 것 같아요. 운. 운이 좀 작용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부량을 해도 정말로 비슷하게 했다 치더라도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맞는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맞는 과목이 있다. 모든 과목이 안 맞는 친구도 있는데 맞는 과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오면. 그래서 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중간에 바꾸는 것까지 또 연계도 되네. 네. 그러니까요. 자기랑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랑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한다는 게 그게 인생에서도 가장 힘든 여러 가지 선택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선택 과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이렇게 아이들의 반응은 없을까요?
생명과학원 6번 근수축 맞추신 분 있나요? 그죠? 생명과학원 그 15번, 16번, 17번 뭐 하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향쌤의 근육 문제 근육 문제 맞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그럼 내친 김에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이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천천히 한번 훑어볼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근육 문제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6번 문제부터 선생님 어떠세요? 6번부터 볼게요. 자, 생명과학의 6번이에요. 아이들의 이 정답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첫 페이지에 있었던 제가 세 분 중에서 시험을 아직까지도 친 게 제일 어렸을 거니까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첫 페이지부터 이런 문제 나오고 제가 이 문제를 틀리면 그때부터 멘탈 무너지거든요. 완전 무너지죠. 두부처럼 빠지거려요. 푸짝 하고. 6번 문제였는데요. 아이들은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그 수능날 저녁에 그 제자들한테 연락받은 게 뭐냐면 1페이지가 잘 못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평소와 다르게. 맞아요. 그거가 말씀하신 6번 때문인 것 같고 6번은 그냥 봤을 땐 되게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만만했던 문제로 느낄 수 있는데 네. 그 평소에 지향쌤이 강조했던 EBS 연계교재 네. 그거를 무시했던 애들은 당황했을 수 있는데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 6번 문제 보시면 겉으로 너무 멀쩡한 문제인데요. 이 안에 EBS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문 안에 점점점 이 지문 우리 이과 아이들 글 딱 읽어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글이야 그림부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글 안에 힌트가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단서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리고 EBS가 그림 속에도 함정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게. 네. 아, X 염색체 맞습니다. X염색체를 제외한 애들이 눈이 있으나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정답률이 떨어졌었던 예리한 표현했네. 네. 만약에 애들이 이 지문으로 되어 있는 X염색체를 제외한 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읽었다 그러면 쉽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 부분도 고려되었다면 애들 중에서는 지금 이 안에 그걸 만약 밑으로 단으로 빼서 좀 더 크게 제 부각을 했다면 6번을 더 잘 풀었을 텐데 요거를 안 읽어서 정답률이 50%까지 떨어졌다. 네, 그리고 또 문제 안에서도 이게 6번을 빨리 넘기고 싶잖아요. 맞아. 빨리 넘기고 싶으니까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첫 페이지를 빨리 넘겨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맞아. 그래서 좀 가볍게 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림만 보고 들어갔다가 당황해서 다시 읽고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소중한 얘기 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도 좋은데 네, 7번도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시간 문제를 계속 이렇게 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의 사전에 좀 저희들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생각이 비슷해요. 그 7번이 됐건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뒤에 14번 혈장 나온 거 그리고 네. 19번 티록신 문제 20번 우점종 문제 네. 이런 문제 특히 18번은 되게 쉬운데 딱총새우 과학의 탐구 과정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비킬러라고 여러분들이 소위 불러주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뭔가 새로운 자료 새로운 각도 약간씩 함정을 파가지고 애들이 시간이 딜레이 되게끔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죠? 작년과 달리. 그러면 애들이 보통 문제가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한 15문제 내외가 비킬러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진짜 만점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빨리 풀면 한 7분. 조금 여유있게 풀어도 10분 내에 목표를 했는데 이게 막 13분, 15분 돼버리는 순간 답은 안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지.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데. 그게 아주 개념형에서 이 비킬러에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19번 문제. 네. 19번 문제가 티록신 문제였었잖아요. 네. 이 문제 만약 네. 쌤 모의고사에 내 모의고사에 있었으면 아, 지저분하다. 역시 사설스럽다. 뭐 이랬을 건데 이런 문제가 19번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유전 문제가 7문제에서
여섯 문제로 줄어든 첫 해거든요. 그럼 분명히 유전 문제 이 한 문제에 배당됐던 시간을 비유전에서 아이들을 시간 끌게 만들어야 될 텐데 저는 이 시간 끌게 만드는 문제가 그냥 대충 한두 문제 선 예를 들어서 상대 밀도 빈도 요런 라인 요 정도일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시간이 걸리게끔 그치. 전반적으로 네, 비유전 문제도 그렇게 끌고 가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번 문제의 가계도 문제, 15번 문제의 가계도랑 17번 문제의 아, 이 또 나왔던 이 가계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번에 수능,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사후 평가가 아니고 2022학년도 수능 대비하는 그 자세를 갖게 관점을 갖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요번에 유전 파트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가계도 문제가 두 개가 나왔어요. 15번과 17번. 예전에는 이렇게 가계도 그림 형태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가계도 하나, 가계표라고 하는 거, 표 형식으로 준 게 하나가 나왔는데 어려운 가계도 문제가 두 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신기했고 또 하나는 13번과 17번, 13번 여기 복대립이 나왔고요. 17번도 가계도인데 복대립 가계도예요. 복대립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그 개정교과서 첫 번째 수능이었는데 범위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교과 내용이 맨델유전 법칙이나 독립연관 비중이 확 줄어버리면서 소재가 좀 줄어들었다 판단해서 이렇게 중복된 유형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도 2022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지 예측은 아직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인자가 하나 나오지 않았는데 다인자가 하나 나오고 복대립 두 개 나온 것도 신기했고 가계도 두 개 나온 것도 신기했고 네. 일단 저는 일단 그게 먼저 눈에 띄긴 하네요.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유전 문제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그래서 사설에서 강사들이 준비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령 자료가 더럽다고 욕을 처먹을 지언정 열라 다양하게 준비해야 된다. 다양하게. 얻어걸리게끔 학생들 입장에서. 네. 어차피 주인공은 수험생이지 강사는 그냥 조연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열나 다양한 걸 겪어봐서 자기가 착각했든 본 적 있다고 착각했든 정말 봤든 그런 느낌이 있어야 약간 안도감을 갖고 끼워 맞추려고라도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그지.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7번 문제 이 문제는 정석적 풀이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이걸 끼워 맞춰보려고 한 시도를 해보는 것? 네.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15번이랑 17번을 보면서 저의 생각은 15번, 17번 문제는 정말 멘탈이 아주 단단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수능장에서 얼마나 떨릴까요? 그럼 15번, 17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할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15번, 17번 문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풀려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다른 15번하고 17번은 나 말고도 모든 아이들이 어려웠을 거니까 그거 말고 다른 18문제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제대로 풀고 이제 남는 시간 확보를 좀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는 시간 확보를 많이 해서 선생님 사실 17번 문제는 다양하게 처음 하다가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얼마나 시행착오로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꽤 있었던 아이들은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는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전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끝까지 열심히 풀어보는 다양한 유형도 맛보시고요. 그리고 그 유전 문제 말고도 나머지 실력에서도 단단하게 다져서 시간 확보를 해야지 15번, 17번 문제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고 만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 말고 저는 또 비유전 관련돼서 아까 그 근육 문제, 16번 네. 문제나 저 호르몬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그 평가원은 항상 지금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비중을 그대로 문제 출제되는 문항수로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정 교과서를 보니까
선생님들도 파악하셨겠지만 호르몬 파트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병과도 연결되는 그걸 교과서에 담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이러다가 호르몬 문제 그 전에 한 문제 그치, 지나지 그치. 않았는데 엄청 많이 나오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7번도 나오고 그리고 호르몬 문제가 8번도 나오고 17번 아 19번 문제까지 다 나왔죠. 맞아 맞아. 결국은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볼 때 비유전과 관련된 문제를 볼 때도 호르몬 문제들도 다양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위주로 문항을 봐야 되지 단순 암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뭐는 뭐다 라고 하는 단순 암기로만으론 문제를 푸는 것이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16번의 근육 문제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 근육 문제를 이렇게 맨 처음에 보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조금 선생님들 앞에서 자랑해도 되나요? 네, 자랑하세요. 조금만 자랑할게요. 네. 선생님들 지금 문제 안에서 제가 맨 처음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이 안에 문제 전체 안에 이제 정확하게 무언가에 계산하는 이제 얼마냐라고 하는 계산값보다는 누가 누구보다 크냐라고 얘기하는 요 정도 수준에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량을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 수축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면 기억은 델타만큼 변하고 니은은 기억을 마이너스 델타, 니은은 플러스 델타, 디귿은 둘 다 변하니까 마이너스 2 델타가 되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의 합이 기니디의 합이 합 각각 기니디 다 합치면 2 델타가 되고요. 그러면 A 3D 10 A, E, D, 8, 아, 3 각각 더해서 그들의 합의 차이점을 보니 8D만큼 그렇죠.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2델타가 8D니까 2델타만큼인 디귿, 디귿이 8D 차이 나는 얘네가 디귿이구나 10하고 2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선생님 이 문제가 아이들은 되게 신유형이었대요. 신유형이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원래 이렇게 푸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그냥 단순히 저기에 숫자 대신에 D라고 하는 기호 하나만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되게 겁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게 어디선가 훅 하고 외계에서 날아온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원래 풀던 문제였는데 그 안에 동그라미 A 또는 D라고 하는 숫자만 표현의 방식만 좀 바뀌어졌던 건데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잘합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이런 문제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래 했던 대로 차분히 잘 따라가시면 잘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때까지는 2021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했다면요. 앞으로 이제부터는 새 선생님과 함께 2022학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도 다들 좋은 내용을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호 선생님부터 선생님께서는 아주 많은 아이들을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준별로 좋으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예. 근데 그 뭐 다 비슷해요. 먼저 전제를 제가 좀 깔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좀 안 나온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의 학습 방법이 좀 잘못돼 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나 보다. 혹은 내가 선생님과 좀 잘 안 맞아서 내가 그냥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들었던 이 선생이 잘 못 가르쳐서 이 선생과 내가 잘 안 맞아서 성적이 안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학 이 원이요, 뭐 투도 비슷하지만 생명과학 원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유형의 관점의 변화는 살짝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 다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학습 방법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단계별 학습이나 컨텐츠나 이런 거 강의력 전달력 뛰어나시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이 잘못됐거나 선생님을 잘못 골라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점수가 안 나왔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막 공부를 안 한 거야, 자식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내신으로 1년 하고 그 다음에 고3 때 열심히 하든 고3 때 하고 재수 때 한 번 더 하고 한 2년 정도 열심히 한 애들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약간의 이번에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고지식하게 기출 베이스로만 그것만 정형화된 걸 암기해서 풀었으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유연한 사고를 못해서 틀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고 다양하게 그리고 이 선생님 믿고 꾸준하게 나갔으면 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의 소를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정말 공부하려고 내가 오늘 생명과학 4시간 공부했다라고 할 때 진짜 제대로 했는지. 많은 학생들이 요즘에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공부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준비를 해. 볼펜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해. 오늘은 뭐 진도 언제까지나 하고 시작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몰입을 해야 돼요. 이게 한 그래. 1년은 그래 베이스 깐다고 쳐. 여러분들이 2등급, 1등급 만점 나오려면 내가 사전에 얘기했는데 정말 몰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선생님 전 머리가 안 되는데요. 그래 머리 안 좋은 거 알아. 나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몇 명 없어. 솔직히 내가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머리 좋은 애들 중에 누군 줄 알아? 아우 저는 공부가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은 그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니고 성적이거든. 성적은 선생님들 이렇게 다 커리큘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면 그거 따라가면 난 다 된다고 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지. 몰입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내가 이제 게임 좋아했었으니까 게임하듯이 하세요. 그 롤 같은 거 또는 뭐 요즘 또 유명한 또 뭐 그 게임 배그. 뭐 있어? 배그라든지 뭐 이 정도 몰입하듯이 한번 빠져보세요. 아 그럼 성적이 왜 안 나오겠냐고. 생명과학원이 수학처럼 어려운 게 아닌데. 그죠? 저는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킵. 그럼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 어떤 순서로 풀 거냐, 그게 이제 현실적인 차이일 텐데 1단원, 2단원, 5단원은 여러 번 풀 필요가 없는 기출문제. 그죠. 그래서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든 혼자든 딱 한 번만 풀고 6평, 9평 수능 전에 뭐 복습 간단히 하고 3, 4단원은 정말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공감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예시를 들지는 않고 싶고요. 3, 4단원이 그 신경계, 군수축 그리고 유전 쪽이죠? 네. 네. 제가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다음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변형 문제를 풀 때 그냥 유형별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는 그 특징 시작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오히려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끼워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3, 4단원.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면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아까 백호장님이 말씀하셨던 근육 문제의 스타일을 바꿨다. 그동안 계속 표로 냈는데 갑자기 문장으로 바꿨다. 그치. 뭐 이런 느낌들을 정말 경험적 지식을 많이 쌓아야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틀이나 규격화된 거에 얽매이지 말고 공부 시작할 때 준비할 시간 많이 갖지 말고 일단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죠. 많이 하면 된다. 그 공부는 약간의 무식함이 필요하다. 무식함을 가지려면 집중력이 있어야겠죠. 어느 정도. 제가 기출문제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게 문제 풀이에 대한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넓게 가지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난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시작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 네. 아 저는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제가 EBS를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물론 EBS가 간접 연계로 이번에 2022학년도에 정부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살펴보면 EBS 안에 들어있던 생명과학은 EBS 안에 들어있던 문제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뭐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출제된 건 아니었어요. 이왕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전부터도 EBS는 어느 정도의 간접 연계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꼭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들이 평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린 결과론적으로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이렇게 세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 사전에 이렇게 변해가는 면모를 공식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EBS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도 수능 완성도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수능을 준비할 때 세 번 정도의 올해의 트렌드를 6월, 9월 수능 이렇게 만나는 것 그 이전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통해서 근육 문제가 사실 여러분 근육 문제가요 옛날보다 이 EBS에서 먼저 줄글로 바뀌었었어요. 예, 네, 표 대신에 점점점 글이 많아지게 됐고 그리고 EBS에서 돌연변이에서 돌연변이를 예전에는 비블리 형태로만 내다가 동그라미 기억 유전을 니은 유전 니은으로 유전자를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형태도 우리의 평가원 이전에 수능 특강에서 너네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이런 건 연습하고 들어올 거지 라고 하는 이 책이 EBS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 힌트를 보지 않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 들어가는 건 너무 무장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EBS를 마치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전쟁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 사전에 여러분 아이템을 장착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하나씩 장착해서 내가 예상했던 그 비슷한 유형인데?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EBS는 꼭 잘 풀어보시고 여기 한종철 선생님도 백호 선생님도 EBS를 다 반영하시면서 중요하게 항상 언급하시더라고요. 반영하면서 교재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주요된 아주 중요했던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던데 모든 선생님들이 짚어주시는 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되새겨 본다면 아마 2022학년도 수능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점수를 받고 이렇게 기분 좋은 봄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선생님 우리 진짜 너무 요즘에 핫한 게임이에요. 선생님 두 분 아실려나? 모두가 좋아하는 아세요 이거? 랜덤 게임. 나만 아는 것 같다. 나만 아는 것 같다. 아니, 랜덤 대학 시절이 게임.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르건데 나를 오래돼가지고. 이제부터 선생님 이제부터 게임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 뭐 이제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은요 이렇게 네. 게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핑크를 좋아하니까 저부터 먼저 뽑을게요. 네. 핑크. 네. 쌤 하나 뽑아주세요. 너무 고민하시는데요? 자, 선생님, 제가 다시 섞어야지. 자, 자 어떤 걸까요? 파란색을 할까? 아니다, 이번엔 노란색이지. 오, 오. 자, 이제 각자 그 게임 이름을 네. 같이 함께 펼쳐야 되겠습니다. 네. 오호, 제 거는 짠! 뭐야? 칭찬 말하기? 아, 칭찬 말하기? 아좀 이거 구태열하다 이거. 욕하기가 더 맞는데.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욕하 그 칭찬하면 살짝 까딱 되죠. 세 가지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은데. 아, 네. 그리고 선생님은요? 저는 이거 너무 약간 광고성인데? 아, 대거 광고하기. 아, 대놓고 네. 앞광고. 아, 저 시간 요즘에 길어지는데. 요즘에 요래야 돼요. 요래야 돼. 아. 제가도 펴보겠습니다. 기대돼. 자, 짠. 이거 거꾸로 했네. 야자타임. 이거는 그 오호. 아, 이것도 약간 올드한데. 백호 형님을 위한 거네요, 선생님 딱이네요. 야자타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뭐 나이를 뭐 대충 가늠하겠지만 제가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오늘 정말 생소한 만남이었지만 만나고 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훈훈함도 느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종철 선생님과 백호 선생님인 이 자리가 어땠는지 소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오늘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백호샘을 진짜 진짜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거. 이 영상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백호님을 모시고 박장샘과 같이 메가스터디에서 그 좋은 시너지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첫 번째 합동 캐스트 계속 해주실 거잖아요. 어, 하면 좋죠. 네, 같이 다른 과목까지 하면 더 좋고. 다른 과목 같이 해서. 그 메가스터리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백호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그래도 나름 좋은 이렇게 교육을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해주려고 하는 목표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아름답고 그리고 진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려고 하는 거고 내가 비유 뭐 그냥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생명과학을 가르치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됐건 어떤 종이 됐건 이 지구상에서 진화하면서 무조건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이 무조건 싸움만 하는 경쟁만 있지는 않아요. 상리공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전문가이시지만 다 아는 그 내용.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밖에 있던 원핵 세균이 들어와서 공생관계로 하나의 진핵 세포가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더 온전한 세포가 됐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이 진화의 발자취를 갖고 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과목이지만 같이 들어와 있는 선생님들을 다채롭게 다양한 칼라로 계신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듣고 요거는 아, 이 선생님 거 듣고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과목에 공생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또 저희들이 매너리즘 빠지거나 루즈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거 해주면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좋은 콘텐츠와 좋은 강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 같이 우리 강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이게 될 거랍니다. 강의 속에서도 우리 같이 여러분 만나면서 함께 많은 걸 소통하면서 우리 지내봐요. 알았죠? 여러분들 옆에 늘 가까이 있을게요. 자, 모두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박수 주면서 끝내지. 뭐 어떤 거? 네, 귀엽게 안녕.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자, 좋습니다. 시작. 안녕.